뚱하 뚱이 맛집. 오늘 소개할 곳은 경주 야시장인데요. 2탄에 이어 3탄으로 돌아왔습니다. 단돈 12,000원으로 다양한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럼 바로 출발. 안녕하세요, 뚱입니다. 경주 야시장 2탄에 이어 마지막 3탄을 준비했는데요. 포차를 이용하는 자세한 방법은 우측 상단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탄에서 먹어본 음식은 닭강정과 납작만두, 빈대떡, 육전, 그리고 알막창, 이렇게 5가지 음식을 먹었고, 단품으로 구매가 가능한데 빅4로 간단하게 먹어보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닭강정은 달달한 양념과 바삭한 튀김의 조화가 너무 좋았고 가볍게 먹기 딱 좋은 메뉴예요. 납작만두 무침에는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자극하기 딱이고, 시장 음식이 물릴 때쯤 입가심으로 제격인 메뉴랄까요? 큰 부담 없이 먹기 좋은 메뉴이고 맛도 쏘쏘한 편인데 식감이 다소 퍽퍽하니 물구매 후 드시길 추천드려요. 알막창은 적극 추천하는 메뉴이고 단품으로 구매를 추천드려요. 치즈 양념 불막창은 빠르게 매진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시장에서 먹어본 베스트4로 추천하는 메뉴이고, 조리과정 때문일까요? 웨이팅이 상당하니 가자마자 드시길 추천드려요. 제가 준비한 3편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먹어본 음식 중 베스트 메뉴와 꿀팁, 그리고 총평을 4가지로 정리해봤고, 설명란에 음식별로 가격 정보를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보다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